주제에 뭐 제목을 붙이자면은 약물 용량이 이렇게 과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의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용량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약물 부작용하고 우울 증상하고 그리고 음성 증상 이 세 가지가 구분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알아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게 우울 증상인가 보다 싶으면 우울증 약을 추가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흔히 우울증 약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일어나는 게 12시 넘어까지 못 일어나고 뭐 뭔가 하겠다 했다가 안 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속 집에 누워만 지내고 이게 우울 증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울증 약을 추가해보면 그게 만약에 우울 증상이었을 것 같으면 개선이 될 거잖아요. 못 일어나던 애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도 내내 방에만 그냥 계속 누워있던 애가 이제는 어딘가 밖에 산책이라도 하려 한다고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여봐서 개선이 되면 아 이게 우울 증상이었던가 보다 하면 돼요. 근데 한 두 달, 세 달을 우울증 약을 먹여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아니면 더 심해진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약이 센데 또 딴 약이 또 더 들어가면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우울증상이 아니었나 보네. 그러면 일단 우울증 약을 빼야죠. 그 다음에 검증해 볼 거는 약물 부작용인가?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이면 무조건 약 줄여보면 약물 부작용이었을 것 같으면 약 줄이면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약은 약물 부작용은 다음날 되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약 줄이면 내일 되면 몸이 달라요. 만약에 약물 부작용에서 약물 부작용 때문에 못 일어나던 애 같으면 약을 줄이면 바로 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아 꼼짝도 안 하고 방에만 있던 애가 밖에 나갈라 하고 아 그러면 아 이게 약물 부작용이었던가 보네 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 증상이었나 음성 증상이었나 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울 증상인지를 배제하고 또 약물 부작용인지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을 추가해봐도 별 변화가 없고 약을 줄여봐도 별 변화가 없고 그러면 아 이거 음성 증상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례를 이제 지난번 그 강의 소감을 말씀하실 때 저쪽에 앉아 계신 그 아버님께서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강의가 더 와닿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약물 부분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개인 사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 약물 관련해가지고 약이 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당사자가 고생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27살이에요. 대학교 휴학을 했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작년 5월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증상은 수군대는 소리, 이제 환청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세력이 있어요. 망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실을 보았는데 사물들이 모두 숫자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빨래가 널려 있으면 빨래가 다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환각 경험을 이제 하셨고 에피소드는 방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방문은 안 열어주고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있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이제 정신병원에 잡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이제 한 달이고 한번 입원을 했었고 아직 재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담실에 오신 거는 이제 5월에 발병을 하고 7월 21일에 처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발병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증상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일단 약물 부분에서 그 이제 8월 3일, 8월 31일 날 오셨을 때 주사약을 한 달치 맞으셨다고 했어요. 인베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100ml를 맞았는데 그때는 주사약을 맞으면서도 언제 약을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발병한 지 한 석 달 되었는데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당사자가. 그리고 이제 초급 과정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사이에는 이제 상담이 없었습니다. 1월에 오셨어요. 1월에 오셨는데 초급 과정에서 본인이 배운 것 중에서 증상 매뉴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재발 경고 신호라는 거를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는 격앙된 표현 그리고 말이 많아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기가 상태가 안 좋더라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알아차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월 18일에는 이제 무기력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잠만 계속 자려고 하고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를 이제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월 1일에는 이제 수면 유도제를 이제 빼고 먹고 있어요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은 먹지 않고 주사제만 그 이전에는 약도 이제 같이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사제를 먹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막 아버님이 막 놀래셔가지고 상담실로 막 전화를 하시고 이게 이제 약물 부작용이라는 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2월 27일에는 우울증약을 높였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세 가지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조현병의 음성 증상 혹은 약물 부작용 혹은 우울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의욕이 없는 거 말고 이제 다른 사인들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어쨌든 우울증 약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물 부작용이거나 이제 음성 증상이었는데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음성 증상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3월 2일 날에는 주사제 인메가를 맞고 또 약을 좀 약을 좀 받아왔어요. 팔 쪽이 안 움직여서 병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금요일에 약을 바꾸고 마비 증상이 생겼고 약 먹으면서도 속에서 토하는 느낌 그리고 입마름 구역질 어지러움증이 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라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전화 상담으로 제가 이런 보고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와서 3월 13일 날 돼서는 인베가를 좀 줄였어요. 100ml에서 75ml로 줄이고 다른 약은 이제 거의 그대로 쓰고 네, 어지러움증은 있지만 손발이 뻣뻣해지는 것은 없어지고 그리고 3월 20일에도 약을 안 먹고 주사제만 맞으니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고 주사약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몸을 최대한 편하게 쉬어주도록 해라. 처방받은 부작용 방지제를 먹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방지제를 복용하고 그 이후에는 머리 아픈 것과 손에 힘이 안 들어오는 증상은 사라졌는데 어지러움증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주사를 맞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 어지러운 부작용이 있는데 약을 안 먹고 불편해도 참고 있어요. 12시 15분에 기상을 해서 본인이 일찍 일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감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활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항상 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라고 했던 분인데 또 4월 10일 날 또 주사제를 맞았어요. 주사약만 맞았어요. 엉덩이가 뻐근하고 불편하고 뭔가 자고 일어나도 시력까지도 막 뿌얘지고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작용의 종합백화점이었어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 그 항콜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요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거의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4월 15일에는 성욕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예전에는 왕성했고 주 10회 정도 자위를 했는데 5회 정도로 줄었다. 이게 약 때문인 것 같다.
의욕 상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력이 안 좋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잠을 계속 한 8시쯤에는 일어나고 싶은데 잠을 일찍 못 일어나셨어요. 이분이 잠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고 눈이 침침하고 빨리 걸을 수가 있고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재기하고 싶다. 희망이 없는 삶,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 답답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5월에 들어와서도 손목 미세 근육이 안 움직여진다. 눈이 침침하다. 부작용 방지제를 받아서 다시 먹고 있다. 그러다가 또 부작용 방지제를 또 안 먹고 있고 특별한 불편감이 없다. 부작용 방지제를 먹으면은 좀 괜찮아졌다가 또 안 먹으면은 또 불편해졌다가 빨리 안 걸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몸이 아직 마음대로 안 된다. 빨리 걷는 것이 안 되고 눈이 침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차에 받치기라도 할까 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고 드디어 이제 6월 달에 들어옵니다. 주사제에서 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논을 했어요. 부작용과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현재 약물이 그래서 순발력도 없어진 것 같고 특히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 때 순간 옆으로 옮겨야 하는데 힘이 없고 또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빨리 걷는 것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4일 날 드디어 병원에 가서 먹는 약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계속 주사제였거든요. 주사제 플러스 먹는 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인베가 먹는 약으로 바꿨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인데놀, 쿠에타핀 이런 걸로 바꿨는데 아침에 5알, 저녁에 3알 그랬더니 눈이 침침한 것이 갑자기 괜찮아졌대요. 하지만 빨리 걷는 것이 안 되고 근데 이분이 의욕이 없어가지고 좀 밖에를 못 다니고 일을 잘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운전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콩을 심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종자 상회에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콩이 없어서 팥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6월 14일 날 눈은 덜 침침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갑자기 일어날 때 살짝 어지러운 게 있다 정도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6월 25일 날 12시간 정도 개운하게 푹 잠을 잔 것 같다. 가끔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운 거는 자세를 낮추고 가만히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셨어요. 어지러운 거에 대해서 이제 약물에 관한 이분의 이제 몸의 변화를 정도를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몸의 변화에 따른 컨디션에 따른 이제 이분의 생활이 어떠셨는지를 제가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말쯤에는 선교를 다녀왔어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조현병인데 교회에 너무 미쳐있다. 이 교회에 너무 빠져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답변이 당사자들의 핵심 문제는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 때문에, 불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만남으로써 불안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 당사자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친구는 교회에서 특정 개인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매달린다면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다시 재발을 하거나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폭넓고 또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철야 기도라던가 성경을 읽는다던가 모임을 갖는다던가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목표가 있었어요. 신학대를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신앙에 빡세게 매달리지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신앙생활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거를 좀 장려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주사제로 바꾸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잠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만두게 됩니다. 교회도 그만두게 되고 좀 많이 힘들어하죠. 무기력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잠만 자려고 하고 그 생활을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재활센터를 나가게 되었는데 재활센터도 나가다가 못 나가게 됐고
이분은 항상 뭔가를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늘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5월 말이 되었어요. 아, 몸만 컨트롤되면 진짜 취업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제 콩을 키워가지고 콩을 삶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눈을 떴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콩을 사러 갔는데 이제 콩이 없어서 팥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되었어요. 6월이 되었고 이때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바꾸면서부터 이분의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활이 먹는 약으로 바꿔졌어요. 눈이 침침한 것이 괜찮아지고 빨리 걷는 건 여전히 안 되지만 이전보다는 빨리 걷게 됐어요. 근데 먹는 약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빠에게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2시에서 4시 사이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루에 산책을 조금씩 하고 다녔는데 산책을 늘 일정한 곳만 돌았는데 약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먹는 약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의욕이 조금 생기니까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아 오늘은 이 대학교 주변을 돌아야 되겠다, 오늘은 어디를 돌아야 되겠다, 새로운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팥을 사와가지고도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팥을 드디어 심었어요. 화분 다섯 개에 나눠가지고 몇 알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팥을 심었고 이렇게 이제 행동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중순이 됩니다. 이제 약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볼링을 치러 다녀요. 볼링 점수도 팍팍 늘었어요. 하루에 두 게임씩 치는데 그 한 게임에 1,5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원치씩 혼자서 치고 오는데 141점을 획득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힘도 조금 생겨가지고 그 11파운드의 공으로 이제 볼링을 치게 되었다라고 기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책을 갈 때 익숙하게 다니던 곳 말고 새로운 곳을 더 많이 개척해서 다니고 있어요 라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담을 받으면 그 본인이 의욕이 있건 없건 간에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한테 맞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상담에서 기대되는 것은 대화하는 연습을 본인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대화가 많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다.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생기고 이걸 행동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상담에서는 생활에 변화가 생겼는데 생활의 변화가 뭐냐면 그 운전 연습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고속도로를 탔다. 이게 운전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차를 끌고 대구까지 오겠다. 대구까지 한 4시간이 걸리는데 오겠다. 아빠가 옆에서 운전을 봐주고 계셔가지고 안전하게 운전 연습을 했고 볼링도 계속 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라는 거는 운전과 볼링과 팥을 키우는 거. 팥이 싹이 얼마나 자라는지 그걸 관찰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잠을 푹 잘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있고 주사를 맞을 때는 잠자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활력이 살아나서 예전에는 생각만 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발병 당시에는 화가 많아서 매사에 불만족스러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분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곧 다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례를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물 용량이 과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의욕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기운이 없고 축 처지고 뭘 좀 해보면 될 건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좀 해보면 안 되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울증인지 약물 부작용인지 아니면 음성 증상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물이 너무 셌다 라는 이제 마음 생각이 들었고 또 약물이 이렇게 잘 조절될 때 상담의 효과도 또 더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부모님께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 친구가 계속 의욕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의욕 장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의욕이 없고 그래서 상담의 효과가 분명히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는 처져 있고 잠만 자고 있고 일어나면은 뭐도 못 하고 늘 막 늘어져서 살만 찌고 이러고 있는데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제 상담을 받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좌절스러웠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고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상담에서도 이 친구가 처음에는 보통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화하는 비율이 반반 비율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화하는 훈련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듯이 어딘가에는 이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좀 보충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래 이제 그 처음 병원에 입원했던 게 언제라고요? 작년 5월이요. 작년 5월에 처음 병원에 입원했었고 작년 7월에 우리 상담실에 데려왔었고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월 네 달간 우리 초급 과정 2기 과정 때 그 부부가 함께 애까지 자제분까지 해서 세 사람이 함께 8번 교육을 꼬박 다 들으러 이제 오셨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 뵈니까 원래부터도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지적인 태도 그러니까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셨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계속 아드님이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때때로 부모님하고도 계속 의논하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태도가 더 지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신 가정인데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제가 짚을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음성 증상 그리고 우울 증상 약물 부작용 요 세 가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애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계속 못 일어나서 한 12시까지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애가 바깥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후에 가서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아침에 한 10시경에 가서 오후 한 4시경에 와야 되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씻고 먹고 하고 나면 벌써 오후 2시, 3시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가는 게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자가 저게 싫어서 안 가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 하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싫어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렇게 저희도 조금 중간에 헷갈려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가만히 보세요. 본인이 퇴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못 일어난다 하고 자기가 말로는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몸으로 행하는 게 없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우울증 약을 추가해 준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저희한테 교육받고 나중에 이후에 쭉 가서 이 문제를 음성 증상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가 음성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한동안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겠다. 자,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을 해놓고 뭐 며칠 가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가고 계속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라고 이제 더 이상 강요하거나 뭐 보내려고 안 하고 그냥 네가 그렇다면 뭐 안 가도 된다 하고 이제 내버려 놔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볼 때 이게 자 이게 우울 증상은 아닌 것 같다. 우울 증상일 것 같으면 단지 본인이 못 일어나고 뭔가 안 움직여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보면 우울한 본인이 우울하다 슬프다 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우울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울 증상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음성 증상도 아닐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음성 증상일 것 같으면 애초에 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귀시설 같은 데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속상해하고 하질 않는다고요. 음성 증상 애초에 그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생각으로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렇게는 생각으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맞아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시간이 지났고 몸에 의욕이 안 올라오니까 몸이 안 따르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이 세서 그런 게 아닐까. 약이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그 약이 보통 사람들 정도 먹는 약이면 그 약이 누군가에게는 약해서 약을 자기는 더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약이 누군가에게 너무 세서 그거보다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보면 본인이 이게 약물 부작용이다. 약물 부작용으로 해서 지금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다 하면 이 친구가 약에 무지무지하게 몸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약이 쉽게 표현하면 약이 아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 보면 이 약이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이 잘 듣는 친구들은 약을 먹을 때와 약을 안 먹을 때가 차이가 확 나요. 약을 안 먹으면 대번에 주변 가족들도 눈치를 채요. 애가 예민해졌다. 애가 뭐가 달라졌다는 걸 대번에 약 안 먹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대번에 눈치를 채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걸 알아차려요. 약에 예민한 약이. 그러니까 이 애들은 뭐냐면 약이 들어가면 약이 약효가 잘 듣는 거예요. 약이 빠지면 대번에 증상이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애 같은 경우는 환청, 환시가 주요 증상으로 처음에 입원할 때 있었는데 약으로 환청, 환시가 불과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잡혀버린 거거든요. 저희 상담실에 올 때가 발병하고 한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왔는데 벌써 환청이 거의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었다 했잖아요. 엄마 세력, 아빠 세력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환청이 거의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건 금방 다 없어졌으니까 이건 약으로 잡힌 거예요. 환청, 환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만 들어가면 증상이 잘 잡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주사제와 먹는 약, 입으로 먹는 약의 문제인데 이게 또 사람들마다 묘하게 주사제 같은 양을 처방을 받아도 주사제로 처방받으면 부작용이 훨씬 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먹는 약이 부작용이 훨씬 심한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또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튼 그래서 약이 좀 센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의논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부모가 병원에 가서 의논을 하니까 병원에서 주사제로 처방하던 거를 먹는 약으로 돌려준 거예요. 돌려주니까 음성 그 뭐죠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못 움직이던 그러니까 우울 증상도 아니고 음성 증상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우울 증상인가 음성 증상인가 했던 게 거쳐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약을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하면 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세게 써요. 제가 볼 때는 전체 환자들의 한 적어도 30%에서 40%, 10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이 과용량으로 처방받고 있어요. 용량이 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의사들이 약을 세게 쓰느냐 의사들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 말고 딴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교육도 안 해주죠. 가족 교육도 안 해주죠.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지지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무슨 문제 거기에다 또 의사들이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3분 진료, 5분 진료. 특히나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면담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동네에 있는 개인의 의원은 좀 길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처음에 진단 잡을 때에는 대학병원을 가지만 대학병원을 가면 이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다. 얘는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조현병이다. 아니면 조울증이다. 아니면 조현정동장애다. 진단이 확실하면 그때는 제 이야기 계속 대학병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분 진료, 5분 진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해줘야 의논이 되는데 약물 부작용도 잘 들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나중에 되면 개인 의원으로 옮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동네에 있는 집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면담 시간이 짧으니까 생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틈도 없고 설사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조언을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그게 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하면 자꾸 약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약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환자들도 병원에 쭉 다니면서 요령이 터득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불편한 게 있어도 의사가 요즘 잘 지내세요 하면은 네, 잘 지냅니다. 로 끝내버리지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로 이게 뭐 정보가 세밀하게 잘 알아야 의사도 거기 맞춰서 약을 처방해줘야 되고 한데 더 이상 환자들이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는 왜냐하면 힘들다 해봐야 약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약만 자꾸 하나씩 더 추가가 되니까 환자들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고 가족들도 나중에 되면 그 요령이 생기니까 애가 웬만큼 문제 있어도 병원에 가서 문제 있다 소리를 이제 안 하게 되거든요. 문제 있다 하면 자꾸 약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약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너무 세게 쓴다. 제가 볼 때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지금 약을 세게 먹고 있다. 약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면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가 지금 집에서 계속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주로 보면은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가지는 친구들이 약이 세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망상환청 때문에만 자기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망상환청이 약으로만 안 잡히는 망상환청인데 약으로 안 잡힐 때는 약을 아무리 많이 써서 안 잡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망상환청 안 떨어진다고 병원에 의사가 계속 약을 높여놓으면 계속 방 안에 앉아서 망상환청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추가가 되느냐 하면은 몸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약을 세게 쓰면 몸이 무거워지고 하니까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이제 방 안에 그냥 침대에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계속 망상환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조차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망상환청만 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볼 때도 그렇고 의사들이 볼 때도 그렇고 병이 심해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증상이 아니, 이 망상환청은 오히려 약을 너무 세게 써버리니까 본인이 안 움직이고 침대에만 누워있으니까 그 다음에 갖고 놀 게 망상하고 환청밖에 없다고요. 그 망상환청이 더 심해진 거죠. 차라리 약을 줄여줘서 본인이 몸이 좀 개운해서 집 밖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하루에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게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게 되면 망상환청할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밖에 다른 재미난 거리가 생기니까 망상환청이 줄어들 텐데 망상환청 잡겠다고 약을 계속 세게 써버리면 몸이 퍼지니까 나중에 되면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망상환청만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움직인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 1년 내지 2년 기본 아무리 많이 봐줘도 어떤 병원에 2년을 다녔는데 어떤 약을 2년을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진도가 안 나가진다. 그때는 제 이야기가 병원 바꾸셔야 됩니다. 의사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로 환자가 저 의사는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서 좋다라고 신뢰하는 경우가 그래서 당사자가 나 병원 안 바꾸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을 바꿔보고 의사를 바꿔보고 약을 바꿔보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게 변화가 없이 딱 정체되어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상황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뭔가를 바꿔보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대학병원 계속 대학병원만 믿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서울대병원이 최고다 삼성의료원이 최고다 해서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대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서 그 3분 진료 5분 진료를 받으려고 지방에서부터 KTX 타고 가서 진료받고 내려오고 하시는 가족 당사자분들 많거든요.
비행기 타고도 가요. 저쪽 그 KTX 없는 지역에서는 비행기 타고 가서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가서 진료받는데 저는 그거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대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이다가 거기 가서 거기 쓰는 약은 여기 쓰는 약하고 다른 약이냐? 전혀 안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진단을 잡을 때 처음에 진단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강박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뭐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할 때 진단 정확하게 잡는 거는 대학병원, 그것도 좋은 대학병원일수록 진단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요. 진단에 진단 오진 않으려고 진단 잘 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요. 대학병원 지방 대학병원급이 아닌 병원들은 진단 자체에 애초에 큰 관심 없어요. 대강 그냥 보고 아이 조현병인 것 같다. 그냥 조현병 약 한 1년 썼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조현병 아닌가? 잘못됐나? 혹시 조울증 아닌가? 그럼 약 받고 조울증 약. 이렇게 진단에 별 관심이 없어요. 대학병원이 아닌데서. 그래서 진단 정확하게 잡으려 할 때는 대학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진단을 정확하게 잡았다. 그 다음부터는 제2의 대학병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진단 정확하게 잡고 나면은 최고로 좋은 건 동네 의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많아서 의사 선생님이 진짜 한 30분씩 면담해 주는 그런 데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 사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뭐죠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약물 부작용과 우울증과 그 우울증상과 음성증상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결국은 처음엔 다들 헷갈렸는데 결국은 그게 약물 부작용입니다. 약 줄여주니까 좋아졌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약을 줄이려는 시도들을 많이들 해보셔야지 돼요. 지금 약을 세게 먹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약을 세게 먹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약을 세게 먹고 있어서 그런지를 모르고 사실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